최근 VR 테마파크 개장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정부의 가상현실 프로젝트 중 VR 테마파크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원래 늘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찾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VR이 꽤 오래된 미래라는 사실을 아는지. 사람들은 이미 1960년대부터 VR 디바이스, 즉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기기를 꿈꿔왔다. 세계 최초의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는 영화 제작자가 오락을 위해 개발했다. 현대의 VR 기기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VR 역사의 또 다른 큰 축은 훈련에 있다. 언뜻 기괴해 보이는 이것이 바로 비행 훈련을 돕는 최초의 VR 기기다. 엄청 무거워 보인다. 이후로 VR은 엔터테인먼트 축과 훈련 등 실용 축이 함께 발전해 오고 있다. 다만 엔터테인먼트가 대중적인 면이 더 부각되어 많이 주목을 받는 편이기는 하다. 그러다 미국에서 가상현실을 이용해 참전군인의 치료를 돕는 버추얼 호스피탈을 운영하면서 심리치료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가상의학 클리닉을 개발해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무려 15년 전으로 버추얼 베트남과는 5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초창기 프로그램은 그래픽의 퀄리티가 아주 뛰어나지 않아서 지금 보면 뭐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사실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훈련의 어떤 콘텐츠가 중요하지 그런 그 그래픽의 퀄리티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그러나 오히려 그래픽 기술이 많이 발달된 현재에도 완전히 현실과 같은 이미지를 구현하지는 않는다. 환자들에게는 그 또한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훈련 단계에서는 가상임을 인지할 수 있는 그래픽 정도로 구현한다.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자꾸 개발해서 좀 더 많은 환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가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연동시켜서 여기 클리닉에서의 훈련을 집에서도 연장해서 할 수 있게 해서 효과를 이렇게 배가시킬 수 있게. 가상현실을 활용한 치료나 훈련, 교육은 앞으로 더 발전해갈 여지가 많은 분야다. 가상현실 클리닉의 운영 자체가 워낙 독보적인 만큼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역할이 크다. 앞으로 가상현실 클리닉의 성장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지금 고층 빌딩